반갑습니다 여러분. 오랜만에 또 우리 회사 얘기나 한번 해보려고요. 일본의 매년 4월은 신학기이기도 하지만 이 신입사원들이 대거 들어오는 계절이기도 합니다. 저희 회사도 4월부로 신입사원이 들어왔어요. 얼마 전부터 우리 부서에 또 젊은 여성분이 들어올 예정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또 두근두근 했었거든요. 나도 참 착한 게 이전처럼 연애하기 전 같았으면은 제발 이쁜 여자 이랬었을 텐데, 연애하고 난 후로는 제발 못생긴 여자 들어가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. 그리고 새로 들어오신 지 이제 하루 이틀 됐었는데 뭐 일본 분들 대부분 그렇듯이 굉장히 성실하고 굉장히 예의 바르고 그러시더라고요. 편하게 대해주려고 뭐 컴퓨터 세팅은 잘 됐는지, 뭐 오리엔테이션에서는 뭘 했었는지 뭐 이것저것 좀 물어보고 좀 말도 좀 걸어주고 그랬어요. 그런데 제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. 이제 슬슬 저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. 그것도 제가 좀 기분이 나빴던 게 좀 어려운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. 우리 지금 회의 가는 거 누구랑 회의하러 가는 거예요? 아, 그분들하고는 어떤 주제로 회의를 하는 건가요? 아, 방금 끝난 회의에서 그분들하고 어떤 대화가 지금 오고 간 거예요? 하나같이 너무 난해한 질문만 하더라고요. 어떻게 하늘같은 선배한테 그런 질문들을 할 수가 있는지, 제가 이제 선배로서 따끔하게 한마디를 하려고 하다가 한국인 이미지 나빠질까봐 제가 꾹 참았습니다. 아니, 내가 좀 아는 걸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자꾸 모르는 것만 물어보니까. 아, 요즘 젊은 친구들은 너무 당돌한 것 같아요. 저 때만 해도 말이죠. 아, 너무 꼰대 같았나요? 그래요. 사실은 요즘에 회사에서 자꾸만 아, 제이무상 유튜브 한다고 들었는데 채널 이름이 뭐예요?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점점 좀 늘어나고 있고, 또 회사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탔는데 어떤 한국 분이 혹시 유튜브 하시냐고 나한테 막 말 걸고, 아, 느낌상 회사에서도 곧 유밍아웃을 당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여기다 대고 좀 회사 얘기를 많이 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. 그래요. 그럼 오늘 영상 봐서 감사하고 들어오는 사람으로 가겠습니다. 줄이 가세요.